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백만장자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은퇴 플래닝 길잡이죠. 써니르 부사장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맞았는데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11년에 바뀌는 그 은퇴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신년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저축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 은퇴 플랜들 중에서 401k하고 403b, 457 그리고 TSP가 2011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이 있나를 살펴봤는데 네.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이런 플랜들 모두가 2011년도 이 컨트리뷰션 금액은 2010년과 똑같이 $16,500 그리고 50세 이상이면은 이제 $5,500 컨트리뷰션 하셔가지고 총 $22,000를 저축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올해 저축 맥시멈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은 저기 IRA와 그 로스 IRA의 그 2011년에 그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했는데 네. 먼저 그 IRA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IRA는 이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그래서 한국말로는 개인 은퇴 구제를 얘기하는 건데 크게 이제 전통 IRA하고 로스 IRA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가정의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10명 중에 한 4명꼴로 가입이 되어 있을 만큼 이 미국 가정의 노후에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랜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IRA는 뭐고 로스 IRA는 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IRA는 이제 전통 IRA로서 이제 그 어떤 불입을 하시면은 그 불입하신 만큼 그 컨트리뷰션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시고 또 이 원금하고 earning이 계속해서 세금 유예로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인출하실 때는 이제 세금을 내시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나이 59세 반에 그 전에 인출하실 경우에는 이제 10%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이 있고 나이가 70세 반부터는 이제 미니멈으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런 RMD 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스 IRA는 당장 그 컨트리뷰션 하는 거에 대한 세금 공제는 당해 못 받지만 이제 그것이 세금 유예로 쭉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찾으실 때 59세 반이 넘고 그리고 5년 룰을 지키실 경우에는 이제 무세금으로 네. 찾으시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 59세 반의 나이 적용은 걸리지만 벌금은 이 70세 반부터 시작하는 RMD 룰로부터는 해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로스 IRA를 많이 선호를 하죠. 네. 그리고 찾으실 때 무세금도 되지만 나중에 이 상속하실 때도 무세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올해 그 IRA와 로스 IRA가 그 바뀌는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IRA에 컨트리뷰션 하실 분이 이 401k 같은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이 안 돼 계시는데 네. 만약에 배우자가 이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이 돼 계시는 경우라면은 그분들의 AGI가 그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금액의 페이즈 아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연간 16만 9천 달러에서 17만 9천 달러 사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제 2천 달러가 더 많아졌는데 16만 9천 달러에서 17만 9천 달러 사이면은 부분 공제를 받으시는 거고 16만 9천 달러 미만이면은 전체 공제를 17만 9천 달러 이상이면은 이제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부일 경우에 본인이 IRA 컨트리뷰션 하시는데 또 본인이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이 돼 계시는 경우라면은 이 AGI가 조금 더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 페이즈 아웃은 9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싱글일 경우에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이 돼 계시면서 이제 IRA에 컨트리뷰션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페이즈 아웃 되는 그 레인지가 5만 6천 달러에서 6만 6천 달러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제를 하시기 전에 그 AGI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스 IRA도 컨트리뷰션에 따른 그 소득 제한이 올해도 바뀌었습니까? 작년과 달리 좀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부일 경우에 AGI가 16만 9천 불에서 17만 9천 불 사이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고 17만 9천 불 이상의 소득이 되시는 부부일 경우는
당초 이제 컨트리뷰션이 못 됩니다. 네. 그리고 싱글일 경우에는 10만 7천에서 12만 2천 불 사이까지는 공제가 아니 그 컨트리뷰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12만 2천 불 이상은 컨트리뷰션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그 무료 로스 컨버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료 로스 컨버전은 2011년에도 계속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무료는 작년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 올해도 컨버전은 가능하지만 대신 당해 세금을 다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401k나 아니면은 그런 IRA 같은 그런 옛날 직장 은퇴 플랜이나 개인 은퇴 구제를 가지신 분들 중에 로스를 컨버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이 IRA나 로스나 아니면 컨버전을 앞두고 정말 이 안전한 자산 관리나 평생 인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보장성 연금 보험을 통해서 올해 그런 것들을 셋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2011년에 알아두시면 좋을 IRA와 로스 IRA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방송 내용은 굿라이프 웹사이트인 www.goodlifeinc.net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방송 후 상담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 한해 써니의 100만장자 아저씨 아줌마와 DVD를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